예은이 잠깐 헤어지면 좋겠다. 엄마, 갑자기 왜? 조비서 때문에 형주가 죽을 뻔하기도 했고 니들 조비서 경찰에 잡힐 때까지 헤어져 있는 게 좋겠어. 동생, 둘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헤어져? 진짜 좋아하는데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못해? 그게 진짜 두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 모르겠어?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전 잠깐이라 할지라도 윤예은 씨와는 헤어지지 못합니다. 윤예은 씨, 왜 대답을 안 합니까? 어머님 말씀에 따르지 못한다고 왜 말 안 하는 겁니까? 엄마, 생각해 볼게. 아니, 뭘 생각해 본다는 거죠? 그래, 생각해 봐. 엄마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 알 거야. 죄송합니다.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형주 씨! 죄송해요. 형주 씨! 우리 형주 화났나 봐. 동생, 그 말 취소해. 괜히 싫어 애들 마음 복잡하게 하고. 형주,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. 형주 걱정한 동생 마음도 맞고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기 싫다는 형주 말도 맞고. 뭐가 이렇게 어렵냐? 상우 씨, 지금이라도 진희 엄마 돈 줘서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게 어때요? 아, 나 진희 엄마 때문에 상우 씨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. 상우 씨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에 우리 행복이한테도 영향이 갈 거고. 집 사주고 돈 주고 그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진희 엄마 갈 데 없다고 이 집에 계속 있는 거 나 너무 불편해요. 아, 전 저와 상우 씨 두 여자랑 같이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이상하고 힘든 일인지 모르시겠습니까? 나도 이상하고 힘들어요. 당신 전부인이랑 얼굴 보고 이 집에서 같이 숨 쉬는 거. 하지만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건 진이예요. 진이가 왜요? 나라면, 내가 진이라면 속상할 것 같아요. 보고 싶었던 친엄마가 나타났는데 매일 저렇게 술 때문에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게. 진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봐야겠군요. 진이야, 네가 나 좀 도와줘. 네가 아빠한테 말해서 집도 사주고 나 배우로 자리 잡을 때까지 생활비도 대주고 그러라고 아빠한테 네가 말 좀 해줘. 그래야 내가 네 계모 눈치 한